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돌아온 역함수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역함수 진행을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2주 만에 돌아온 역함수 시간입니다. 몇 번째 시간인지는 제가 세지 않기로 했으므로, 뭐, 그냥, 뭐, 대충 대여섯 번째쯤 되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책은 뭐, 매번 보여드리긴 하는데, 여기 교양인을 위한 수학사 강의라는 책입니다. 지금 책 난이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이들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외계인 책 같아요. 사실은, 할줄 알아? 여기까지, 지금 읽고 있는 여기 미분 방정식까지는 그래도 저는 조금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인데, 저도 여기 10, 이책 전체가 20챕터인데, 한 13, 14 이후부터는 저에게도 똑같습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외계어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저도 조금 막막한 상황입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임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 번씩 그려보고 지나갈까요, 그냥? 이러면서. 이게 참, 수학은, 뭐랄까. 맞는 말만 해야 되는 학문이다 보니, 물론 어느 정도 자유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정해진 룰 안에서는 맞는 말만 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 이게 마음대로 또, 우리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너무 소설을 써도 안 되는 분야이다 보니, 조금,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건 좋은데, 너무 이상하게 가면 또안 되니까.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처음에 선택한 게, 좋은 선택이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지만, 뭐 그런 생각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의 개인 사정으로 조금 일찍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시 6분인데요. 정확히 10시에. 얘기가 마무리가 되든 안 되든 10시에 마치고, 제가 대충 55분쯤 되면은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미분 방정식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미분 방정식, 실제 챕터 이름은 자연의 패턴이지만 사실은 미분 방정식 얘기이고, 자연스럽게 파동 방정식이랑 열방 정식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 열방 정식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냥 자연의 패턴 얘기만 하다가 1시간 반이 다 갔습니다. 근데 그렇긴, 그러니까 책을 커버한 내용은 되게 좁긴 하지만 실제로 했던 내용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우주선, 그러니까 달 탐사선에 날아가는 그 궤적에 대해서는 되게 좀 흥미롭고 할 얘기도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내용은 드디어 파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파동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긴 했었구나. 조금 나오긴 했었습니다. 파동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고, 보통 파동 방정식 요 이미지, 지금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보통 많이들 그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아마 설명할 때줄 이렇게 쭉 이렇게 당긴 다음에 한쪽에서 이렇게 위로 한번 이렇게 하면은 요 줄이 위로 움직였던 게 요렇게 파동이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게 반사돼서 이렇게 오는 그런 거를 많이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신기한 거는 제가 여기서 줄을 이렇게 흔들었는데 이 끝이 딱 고정이 되어 있냐 아니면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냐에 따라서 반사되는 모양이 달라지는 그런 좀 신기한 효과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뭐 그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뒤에 나오는, 잠시만요. 그게 어디 나오지? 일단 그 사인 함수라는 것. 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정확히 어디에 나오는지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나옵니다. 무한? 네, 이 얘기가 나옵니다. 뒤에서 이 얘기는 한번더 나올 것 같은데, 사인 함수, 우리가 보통 사인 함수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그, 마치, 왜,
옛날 그 라디오 그런데 어디 나오죠?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화면에 뭐 이렇게 노브 돌릴 때마다 뭔가 전파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딱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요거 돌리면은 뭐 전파가 이게 폭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거 나오는데 되게 신기한 발견을 했어요. 이게 여기는 오일러가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페르마 말한다. 뿌리 얘기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제가 방금 말했던 그 사인 파드를 적당히 합치니까 아무 모양이나 다 만들 수 있더라. 그러니까 아무 함수 모양이나 다 만들 수 있더라라는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얘기가 뒤에서 더 자세히 나오는군요. 아, 여기서는 안 나오는구나. 아무튼 그게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책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책의 193페이지입니다. 이래. 아, 혹시 그 서모건 선생님 지금 전자책으로 보고 계시면은 그 9장의 파동 방정식의 뒷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뭐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오냐면은 네.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뭔가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불연속 함수의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다. 삼각함수는 연속적이고 이들의 중첩 또한 연속적인데 그런데 이걸 무한히 중첩을 시켜보면은 불연속 함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슬쩍 흘리고 있어요. 지금 이 책에서. 그리고 뒤에 아마 2개 챕터 정도 더 가면은 실제로 그런 사례가 나올 겁니다. 제가 그거를 살짝 그 약간 스포일러식으로 말씀을 살짝 드려보면은 잠시만요. 화이트볼을 잠깐 띄워볼게요. 이게 사실 저도 옛날에 배웠던 내용인데 배울 때는 그냥 뭐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내용인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자명하지 않은 사실은 엄청나게 신기한 무한에 대해서 사람이 정말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인파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야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사인파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 색깔 다르게 볼게요. 이것보다 더 빨리 진동하는 놈도 있고. 그림을 이상하게 그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고, 네, 뭐더 느리게 진동하는 것도 있고, 그건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크기를 바꾸면서, 요 예를 들어서 뭐 까만색은 뭐 곱하기 1, 뭐 파란색은 뭐 곱하기 0.5, 그다음에 빨간색은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크기를, 그러니까 위아래 방향으로 크기를 바꿔서 조합을 하니까 되게 다양한 패턴의 그 주기 함수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저는 방금 여기서 세 개밖에 안 그렸지만 이거를 무한 개. 항상 이 무한이 문제예요. 그러면은 무한 개를 더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함수를 만들 수 있냐면 이런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 여기가 불연속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이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어져 있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점프하는 이런 그래프인데 분명히 삼각함수는 연속이잖아요.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점들이 중간에 그 점프하는 구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무한 개를 더해봤더니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더라?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적분학 책그 대학생들 쓰는 교재에 보면은 이 내용이 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놀라운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이후로 끓어오르던 논쟁은 마침내 푸리에의 연구가 나오면서 흘러넘치고 만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약간 이거 뭔가 이상한데라고 좀 의심만 하고 있다가 후리에가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함으로써 폭발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뭔가 함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그다음에 무한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라는 거를 드디어 깨달았다고 할까요? 그때가 19세기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19세기. 도대체 19세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칸토어가 무한의 세계를 정말 제대로 열어버린 것도 19세기고, 물리학에서도 19세기가 되게 중요한 세기거든요. 그래서 참 19세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다음에 보면은 저는 사실 이런 그림은 처음 봤습니다. 여기 잠시만요. 화이트보드를 잠깐 끄고 지금은 화이트보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도 그 북의 진동에 대한 그림은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기타의 표면을 이런 식으로 그린 거는 저도 처음 봤어요. 이 책에서. 이게 기타의 통 자체의 진동에 의해서 뭐 소리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왠지 이런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안 읽었는지 이 그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한 부분은 못본것 같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북의 진동에 대해서만 나오고 이 기타 사진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책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거는 2차원 문제가 된 거죠. 진동 문제가 앞에서 그뭐 기타 줄 하나가 흔들리는 거는 1차원 문제였는데 그게 북의 진동이 되면서 2차원 문제가 된 거고 그리고 이거 보니까 예전에 그 아마 여기 추억의 즐거움에서 장영호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리만 듣고 북의 모양을 알아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쨌든 북의 모양이 정해지면은 북의 충격을 한번 빵 하고 줬을 때그 북이 떨리는 모양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떨리는 모양에 의해서 여러 주파수가 섞인 어떤 소리가 들릴 텐데 그 소리만 듣고 이 북의 모양을 알아낼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좀 흥미로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이 문제는 알수 없다로 증명이 되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조금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가 하나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니까, 맞아. 이 부분 보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왜, 기타 줄이 이렇게 있으면은, 기타 줄 그냥 한번 탁 튕기면은 나오는 주파수랑, 그 다음에 중간에 잡았을 때 주파수, 그러니까 중간에 잡으면 한 옥타브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4분의 1 잡으면은 또한 옥타브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되게 잘 보여주는 어떤 실험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진작에 미리 찾아놨어야 됐는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제가 지금 찾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잠시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줄 흔드는 거니까 스트링 오실레이션 익스페리먼트 스트링 바이브레이션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면 들려나? 왠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음악과 수학이 만나는 아주 기가 막힌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저도 이거 제가 딱 원했던 그 영상을 찾은 건 아닌데 비슷해 보여서 찾은 거고요. 여기 지금 스피커 달린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시어트 모드로 해야겠다. 화면 보이시죠? 동영상은 보이시죠? 네. 네. 지금 여기 스피커가 달려 있는 거고요.
잠깐만요. 소리도 제가 쉐어를 할게요. The frequency, which is how many times per second, or I could go the other way. I can go back down to 5 hertz. That's 5 hertz right there, or I can go up frequency. What happens is that the string will suddenly behave differently. This is 지금 갑자기 막 진동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첫 번째 모드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 전체가 이렇게 생긴. 근데 여기서 주파수를 두 배로 올리면은 아 여기 나온다. 11Hz라고 되어 있잖아요. This particular setup, this is the frequency it wants to resonate at, the lowest one. Now 11Hz라고 되어 that, 있어요. 아마 여기서 두 배로 올릴 거예요. so we've changed now, we're moving faster, still at the same amplitude on the woofer. 살짝 Now let's go올리고 to 있어요, 주파수를. 0.2 Hz and see what. 22Hz. At 22. 22Hz로 진동시켰더니 정확하게 여기 바디가 하나 생기죠. 이게 기타 줄을 중간에 잡았을 때 여기를 튕기면은 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간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한번더 올리면은 On either side, we can see what happens. 33Hz 하니까 요 모양이 되죠. Again, I've stopped the video so that you can see what's going on here. A smaller 3738 Hz and more than 44Hz 하니까 여기 the마디가 amount of energy 그러니까 that we're네 putting in 개로 for 분리가 되죠. the excursion. 그러니까 딱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번 잡으면은 그한 옥타브 올라가고, 그 진동수가 두 배가 된다는 게한 옥타브 올라가는 거고, 거기서 한번또 반을 잡으면은 거기서 또두 배가 올라가는 거고, 그걸 음악에서는 옥타브가 하나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두 배가 되는 것, 진동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옥타브에서는 플러스 1이 되고 진동수는 곱하기 2가 되는 것. 이 관계를 우리가 그 지수 함수 또는 로그 함수라고 부르는 딱그 관계인 거죠. 그래서 아, 요 영상 요런 비슷한 영상 하나 찾아서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생각이 났었는데 아, 마침 빨리 찾아서서 다행이네요. 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무튼 요게 좀 생각이 났어요. 신기하네요. 줄의 무게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 무게는 모르겠습니다. 느낌상 네. 왼쪽 그 진동이 빨리 움직이니까 오른쪽이 그걸 못 따라가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줄의 무게랑은 아, 상관. 줄이 엄청 무거우면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줄이 만약 무거우면 줄이 두껍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음이 나는 거고, 저음에서 몇 배음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줄이 가볍다는 것은 얇은 거니까 고음에서 몇 배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기타줄 생각하면은 왠지 그럴 네, 수도 있을 왜냐면 것 같고, 두껍고 얇고 이렇게 해서 소리가 높낮이가 다르잖아요. 네네네. 예, 두꺼우면 저음이 나는 거니까 이게 중간중간 마디는 같은데 소리의 높낮이가 서로 다를 것 같아요. 요게 사실은 요런 파형이 이름이 있습니다. 요걸 정상파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는 제가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정상파. 원래 파동이라는 거는 적당한 이미지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대로 보면은 요거 괜찮다. 지금 여기 잠깐만요. 요거를 동영상을 세탭에서 보기. 이거 하면은 요럼 좀 낫지. 지금 요 빨간색을 보세요. 빨간색은 지금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죠. 빨간색은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왼쪽에서 그러니까 왼쪽에서 줄을 잡고 손을 계속 흔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빨간색은 이렇게 그 줄이 빨간색을 이렇게 가고 있어요. 파란색은 지금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파란색은 뭐냐면 이쪽에서 반사돼서 오는 거예요. 이게
중첩이 돼서 만나면 어떻게 되냐? 아래에 있는 까만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주파수가 정확하게 주파수 이 흔드는 주파수랑 그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떤 특정 관계가 만족을 하면은 이러한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딱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정상파는 뭐예요? 아까 보여드린 요거랑 똑같은 거죠. 이것도 지금 줄이 요런 모양으로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이거 정상파라고 부르셨는데? 네네네. 그럼 비정상파는 비정상파요? 그럼, 네.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제가 뭔가, 아니요, 비정상파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쭤보신 거예요. 비정상파요? 네. 정상파라는 게 있으면 근데 비정상파라는 게 짝꿍이 있죠. 아니다 하면 그게 무슨 말이지? 정상파가요. 정상이다, 잘안 비정상이다의 합쳐져. 정상이 아니고요. 아, 그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그것도 사실 번역에 좀 오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 잠시만요. 정상파가, 예. 영어로는 스탠딩 웨이브거든요. 예. 요 정상이 요겁니다. 요 한자 보이시나요, 혹시? 예, 그러니까 모양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불규칙하면 비정상파가 되는 건가? 그렇게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정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말고, 스탠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스탠딩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지금 여기 까만색을 보시면은, 마치 파동이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스탠딩 웨이브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그 맞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요거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Like the one shown here wants to. 소리는 꺼도 되겠다. 처음에 아주 천천히 여기를 흔들면은 천천히 흔드는 게 어딘가 나올 텐데 천천히 흔들면은 지금 요 부분 여기부터 잘 보시면은 천천히 흔들면은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런 모양이 지금 전혀 안 나타나잖아요. 그냥 여기서 흔드는 대로 그냥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으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정상파라고 정상파 또는 영어로는 스탠딩 웨이브라고 부르지는 않는 거죠. 이런 모양. 그러다가 여기를 점점 더 빨리 했더니 좀 빨리 좀 지나가라. 요런 모양. 갑자기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물론 여기가 지금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여기는 아주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데, 위아래가 갑자기 여기 가운데가 엄청나게 크게 흔들리면서, 마치 기타로 따지면은 양쪽이 고정되어 있고, 여기를 퉁 튕겼을 때 흔들리는 그 모양. 그 모양이 그러니까 물리학의 용어로 따지자면 정상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 말고 줄 잡고 이렇게 흔드는 실험도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못 찾아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영상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비정상파를 찾아봤는데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건 뭐지? 한자를 봤는데 한자가 다르네요. 아, 그런가요? 네. 비정상파는 뭐죠? 비정상파가 Extraordinary. 네, 근데 정상의 한자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 ordinary가 아니고, 예, extraordinary. 그러니까 지금 그 정상을 ordinary로 잘못 이해해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지금. 네네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아마 일본에서 번역했겠죠? 일본에서 만든 단어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 쓰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네. 물리학에서 이런 사례 몇 가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스탠딩 웨이브 하면 우리말로 어떻게 옮겨야 돼요?
그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아, 스탠딩 웨이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입니다. 지금 정상파 단어를 헷갈렸기 때문에 이걸 그럼 다시 우리말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바꿔봐라 하면 그것도 또 난감하잖아요. 네. 그 구형파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파동입니다. 파동의 형태인데 구형파라는 단어만 보면은 뭐 같으세요? 이거 뭐일 것 같으세요? 구형파. 그럼 그러니까 치유본 같은 거에 어떻게 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구일 것 같잖아요. 동그란 모양일 것 같잖아요. 구형파가 뭐냐면은 이게 구형파입니다. 그게 무슨 글자예요, 그러면? 전 처음에 예전에 처음 배울 때 요거를 보고 아 이게 입구자처럼 생겨서 입구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거였던 것 같은데. 아 짜증나네. 모날 구. 그러니까 각져 있잖아요. 파형이 각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형파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정말 어렵네요. 아 여기 나온다. 정현파. 아유, 어렵다. 정현파는 사인파입니다. 정현파가 잠시만요. 정현파는 한자가 뭐지? 요 현자가 뭐죠? 무슨 현자죠, 요거? 한자 같은데 시위? 활시위를 말하는 건가요? 편하게 할때 현자 같아요. 아, 활시위 현 맞구나. 그래서 사인파를 그 한자로 쓸 때는 정현파라고 씁니다. 그냥 사인파가 저는 사인파 이런 말 들으면 경계하는데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단어. 사인파가 정현파고요. 아, 코사인이 뭐더라? 코사인은 더 이상한 이름이었는데. 사인, 정현파, 코사인. 아무튼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못 찾겠다. 아, 여현. 여자? 네. 사인을 정현파라고 부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코사인을 여현. 아, 네. 코사인을 여현이라고 부릅니다. 아유, 어렵다. 왜 여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인을 뺀 나머지라는 뜻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누가 이런 책 보고 있으면은 이런 책좀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좀 오히려 더, 네. 짜증나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공부가 재미없게 만드는. 사실은 이런 그 이상한 용어 번역 얘기하자면 저할 얘기 되게 많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희한한 용어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히 모터 돌리는 쪽에 가면은, 아, 각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자석 나오는 전자기 쪽에 가면은, 온갖 이상한 그 번역 되어 있는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학자들은 우리나라 말로 그걸 자체 못 만들어낸 거예요? 일단 일본에서 가져온 게 많고요. 일본에서 한자로 만들어 둔 용어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되게 많고 지금은 아예 영어로 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예전에 쓰던 그 한자어를 그대로 쓰든가 둘 중에 하나가 너무 굳어져 있어서 새로 만든다고 해도 만들어도 쓰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런 노력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큰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기를 조금 지나면은 중력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중력 얘기가 나와요. 사실 여기는 저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 특히 뒤에 나오는 라플라스 방정식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는 물론 이 방정식은 본 적이 있지만 이 방정식이 갑자기 왜 뜬금없이 튀어나왔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하고 그냥 글자만 읽고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핵심은 이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과 온도가 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슬랙에 올린 그 호라이즌 글이 있는데 거기 보그 글을 제가 되게 좋아해서 되게 잘쓴 글이라고 생각해서 학생들한테도 추천하는 글인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열에 대해서 인류가 그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그 삽질의 기록이랄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열을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얘긴데 그 열, 그러니까 모든 물리 현상을 그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역학적인 비유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게그 당시의 트렌드 같은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연료를 때워서 기차를 움직였잖아요.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증기기관이 도대체 무슨 원리로 움직이는 거지? 라는 거를 사실 증기기관을 처음 만든 사람은 그걸 별로 고민 안 하고 만들었거든요. 그냥 이거 물 끓여서 터빈 돌리면은 기차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리학자들한테 갑자기 숙제가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원리로 어디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라고 그거를 그 이론을 밝혀야 되는 숙제가 하나 생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마치 그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열이라는 어떤 물질이 있고 이 물질,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처럼 열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이 열이라는 물질이 고온에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움직이면서 이 모터를 돌리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모터를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예요. 요 봉이 하나 있고요. 여기를 달궈요. 그러면은 여기로 열이 전달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열이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모터가 없잖아요. 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열이 흐르는 동안 그 열은 흐르고 있는데 아까 물레방아처럼 비유를 하자면은 열이 흐르려면은 누군가한테 그 모터를 돌리든 터빈을 돌리든 뭐 뭐를 움직이든 아무튼 뭔가는 해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럼 이열 에너지는 어디로 가는 거지? 라는 걸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뭐 카르노 얘기도 나오고 줄 얘기도 나오고 그 켈빈 얘기도 나오고 했던 게 제가 슬랙에 올렸던 그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글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그 초반에는 좀 잡설이 있었고 다른 소리와 중력에 거둔 성공에 힘입어 다른 물리 현상으로 관심을 돌렸는데 그중 중요한 것이 열이었다. 라고 하면서 여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눈에 띄었던 부분이 프리의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지금 198쪽입니다. 1807년에 논문을 제출했는데 거절당했고 하지만 프리에가 연구를 계속하도록 북돋아서 1812년에 공모전을 걸었어요. 이게 갭이 5년이거든요. 보통 우리 요즘 같으면은 5개월이어야 될것 같은데 논문 하나 내고 논문을 리젝트를 먹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공모전을 5년 후에 걸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11년에 그걸 수정을 해서 언제 나오냐면은 22년에 나옵니다.
여기 또 11년의 갭이 있어요. 보통 우리 요즘 같으면 아무리 길어도 2년, 3년? 뭐 보통은 1년 정도여야 될것 같은데. 근데 참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아, 이 당시에는 논문을 쓴다는 게 도대체 어떤 과정이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은 우리가 지금 줌으로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듯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랑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논문도 쓰고 실시간으로 동시에 하나의 문서를 띄워놓고 그 편집도 할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이때는 모든 게다 정말 그 손편지였을 거잖아요. 그 앞에 나왔던, 아, 이름 까먹었다. 소피 제르맹이었나요? 누구였죠? 그 이름 속이고, 여자인데 이름 속이고 남자처럼 해가지고 그 가우스였나요? 오일러였나요? 편지 보냈던 그런 사람도 나오고, 그 모든 게다 편지로만 오가는 그런 시대였을 텐데, 참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 플러스 중간에 분실되는 편지는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옛날 이런 그 근대가 되기 전에 얘기들, 과학자들 얘기 보면은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페르마나 아니면 뭐, 또 누구지? 리만 같은 사람들의 그 계산했던 종이 같은 거. 그런 거 불태우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불타서 없어진 것도 많고, 불태우려다가 막 사람들이 저지해가지고 안 불태우지 않았는데 거기서 또 어떤 그 보석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모든 게다 기록이 남길 수 있는 상황인데, 이때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를 했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옛날의 학자는 그럼 지금의 학자보다 훨씬 인고의 세월을 살아온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책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논문 하나 내고 리젝트 먹었다가 그 다음 공모전 나올 때까지 5년 걸렸고, 그 논문 쓰고 그걸 가지고 실제 그 책글 쓰기에 11년이 걸렸고, 이런 거 보면은 그냥 학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기다리다가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그 학자뿐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이 당시에는 그냥 삶 자체가 귀족이 아니면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 말씀 하시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 게그 향수라는 그 소설이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자 이름을 제가 작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쥐스틴 뭐 어쩌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아무튼 향수가 배경이 프랑스거든요. 혹시 아, 그거 영화로도 나온 네, 건가요? 영화로도 나온 겁니다. 전 영화로 본것 같아요. 아, 네네. 그게 배경이 일단은 프랑스인데, 아,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요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향수를 치면 당연히 여자 향수가 나오겠지. 샤넬부터 시작해서 아, 네. 배경이 18세기네요. 그러니까 1700년대. 이 소설에 당시 프랑스의 그 저작거리, 쉽게 말하면은 시장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은 악취 때문에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게 묘사가 돼요. 거기에서 어떤 타고난 후각을 갖고 있는 주인공의 어떤, 아, 활약이라고 하면 조금 안 맞고, 그냥 주인공의 이야기라고 할게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걸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타임머신을 발명해서, 그, 뭐, 중세로 가면은 되게 멋있는 귀족들의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디로 가면은, 뭐, 그리스로 가면은, 뭐, 그리스의 뭐, 아고라로 가가지고 사람들이랑 뭐, 토론을 할수 있을 것 같고라는 어떤 머릿속에 막 이렇게 꽃밭을 이렇게 막 만들잖아요. 막상 가보면 그렇지 않을 거다. 프랑스로 간다?
엄청난 악취에 힘들어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얘기 있잖아요. 악취의 그 원인은 뭐예요? 그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에서는 그냥 생선 가게가 배경으로 나옵니다. 아, 생선 악취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음식들 썩는 악취. 그 다음에 또그 당시에 뭐 전염병 한번 돌면은 그, 아, 이것도 소설에 나왔었나? 전염병 돌면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딘가에 구덩이에 버리고, 그러니까 태우지도 않고 그냥 구덩이에 버리고 썩게 놔두는 막 그런 것도 어디에 설명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이힐이 만들어진 게 바닥이 워낙 더러우니까 그 더러운 걸 밟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하이힐이다라는 걸본것 같은데, 이게 진짠지 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런 시간 여행을 할수 있으면 뭔가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굉장한 착각이다 라는 얘기를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자라는 삶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아톰 익스프레스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막 전율이 일고 막 그러거든요. 와, 이 발견하는 순간을 내가 직접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그때 가보면은 그런 내가 생각하는 그런 환상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아톰 익스프레스에 보면은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다 성공한 사람들만 기억을 하잖아요. 실패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히 화학 실험은 워낙 위험한 실험이 많기 때문에 화학 실험하다가 뭐 그냥 뭐 폭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냥 뭐눈 한쪽 없어지고 그런 사람 뭐 흔하고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그런 거는 책에서 좋은 이야기만 보고 우리는 그냥 그 정도만 받아들이는 게 정신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희들은 과거로 돌아가면 괴롭지만 그 당시에 살던 사람은 다른 걸 생각을 못 하니까 또 행복하게 다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당시,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당시의 생활이 그냥 원래 노멀한 상태라면은 아마 그때는 속에 편지 적어가지고 바다로 띄워서 보내잖아요. 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젠가 어디 가겠지 이러면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면 진짜 황당해서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다 각자의 세대를 그냥 잘 살다가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세대에서 각자의 경험을 가지고. 뭔가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너무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잠깐만 조금 누르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있을 때좀 많이 해주세요. 저는 굉장히 재밌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수학사보다 훨씬 재밌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 지식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듣고 있으면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머릿속에 떠오른 영화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영화는 사실은 그 크리스천인 분들이 보면은 조금 불편할 영화일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저는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그 Man from Earth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스가 지구 할때 어스거든요. 거기에, 이거 스포일러인데 말하면 어차피 제가 안볼 거니까 괜찮아요. 그 주인공 남자가 있는데요. 네. 주인공 남자가 보니까 어떤 대학의 교수인데 10년 동안 재직을 했는데 갑자기 다른 데로 떠난다고 해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친한 교수들 몇 명을 모아가지고 그냥 조촐하게 파티나 하자라고 해서 한 5명인가 6명 정도를 모아서 그런 오두막 같은 데에서 1시간 반 동안 그냥 얘기하다가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그 교수가 갑자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사실 14,00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온 남자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온거 되는데요. 그런가? 그러네요. 14,00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부터 살아온 남자다. 그래서 약간 도발을 합니다. 다른 교수들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논증해봐라. 라는 식으로. 그런데 무슨 논증을 해도 다 반박을 해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14,000년 동안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그 구라를 치고 있었던 거지는 영화 맨 마지막에 밝혀지기는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뭔가 오랫동안 살아왔으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은 오랫동안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하고 지식을 축적했으니까 뭔가 아는 게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그래봤자 한 명의 한 시대에 한 위치에서 경험을 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다 알지는 못한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는 SF에서 되게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와 총인가? 그러니까 영어로는 아리스토틀 앤더 건이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시간 여행,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발견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시대로 가가지고 현대의 과학 문명을 전수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수를 해주고 나서 내가 다시 현대로 돌아가면은 원래 내가 살던 시대보다 엄청나게 발전해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전수를 해가지고 현대로 돌아왔더니 본인이 생각한 거랑 전혀 반대로 흘러가 버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저도 이걸 읽은 게 아니라 그냥 플롯만 읽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현대의 기술을 과거에 전수해주면은 과거에 전수해준다고 해도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플롯이랑, 그다음에 현대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과거를 가면은 나는 엄청난 천재로 칭송을 받을 거야. 라는 플롯. 또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 요런 그 플롯이 되게 많이 있어요. SF 소설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보면은. 아까 이거랑 비슷한 얘기죠. 만약에 내가 타임머신 발견해서 18세기에 뭔가 우아한 모습으로 귀족들과 차도 한번 마셔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파리에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엄청난 악취와 함께 차를 마시는데 차도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건더기도 엄청 많고 이상한 냄새도 나고 이런 걸 차라고 마셨다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각자의 시대에서 각자의 시간을 산다는 게딱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시대를 말하지 않더라도 가령 아내로 사는 것과 남편이 사는 것만 해도 한 집에서 사는 것만 해도 보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세대나 시대를 말할 것도 없어요. 한 집에서 살아도 각자 위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너무나 유한일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맨 나중에 결론은 그래. 다 잘났다 이러면서 그냥 왜냐면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갈수록 더 원시적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은 저한테 바라는 게딱 하나라고 하거든요. 오래 사는 거. 뭐 아무것도 안 바란대요. 그냥 오래만 살아라 그러거든요. 굉장히 원시적이잖아요. 뭐 다른 그런 걸안 하고. 그래서 나는 또 다른 사람한테 뭘 바라나, 그러니까, 이제 뭐 바라는 것도 없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뭘 바라는 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갈수록 좀, 그냥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흙과 비슷하게 되는구나.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수업 들어오면서 좀 기대하는 게늘 이게 재밌는 보따리를 자꾸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재밌고. 뭐 언젠가 좀 읽어봐야지 이르죠. 사실은 또안 읽을 게 뻔하니까 그냥 들려주시면 너무 고맙고 재밌습니다. 근데 10시 다 됐어요. 오늘은 빨리 마치셔야 됩니다. 네. 네. 아니, 그 제가 우리 분명히 수학 역사책 읽고 있는 건데 왜 다른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죠? 수학책은 어렵고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가 아닐까요? 아, 역함수가 아니라 뒤에 수를 다른 글자로 바꿔야 될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방금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꼭 시대가 다르지 않더라도 그냥 한 집안에 살더라도 남편과 그 부인의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는 것도 다르고 똑같은 걸 보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경험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유한한 거예요. 사실 남편을 이해하기도 어렵잖아요. 서서 왜 저래? 이러면서 그거 뭐 이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8세기까지 갈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옆집만 가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 제가 그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약간 철학적 고민인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 또는 다른 사람을 내 머릿속에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결국 뭐에 대한 문제냐면은 자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자아의 경계에 대한 고민인 건데, 그런 소설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영화로도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그 주제로는 영화로도 많이 있는데, 이름 까먹었다. 그 철학자가 한명 있는데, 철학자가 쓴 에세이가 하나 있어요.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정말 그 심플하게 그냥 내 정신 그대로 박쥐 머리에다가 심으면은 내가 박쥐가 된다는 느낌이겠지 라고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날아본 적이 없어요. 본인의 몸을 움직여서. 그래서 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지 못하고요. 사람은 초음파를 쏘지 않아요. 그래서 초음파를 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글자로 써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에세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번역본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원본은 PDF로 그냥 공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에세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환원주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현상을 분해해서 아주 작은 그 요소들로 분해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결국은 그 얘기가. 그래서 그 박쥐가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라는 에세이도 그렇고, 전 항상 그런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실 영화로도 있습니다. 아니다. 이것도 스포일러니까 말하면 되지. 아무튼 그런 영화도 있거든요. 그 실제로 사람의 그 정신을 다른 사람의 뇌에다가 이식을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더 좋은 몸을 가진 사람에다가 정신을 집어넣어서 젊은 몸으로 살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느끼는 뭐 어려움, 고통, 내가 느끼는 이 즐거움, 이런 사람을 다른 누군가가 온전히 이해한다는 게 가능할까? 또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하고 저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내가 저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과연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상상?
해보면은, 물론 당연히 결론은 안 나는데, 그런 상상 해보면 조금 재밌더라고요. 59분이 되었으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분명히 수학책 읽는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 수학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뭐안 하진 않았어요. 아까 제가 뭐 화이트보드에 뭐 그림도 그리고 그줄 흔드는 영상도 보여드리고 열방정식 너무 수학에 강박을 안 가지시면 좋겠어요. 이게 수학사라는 게 넓은 의미에서 다 인간사니까 그렇게 맞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재밌지. 수학사 해가지고 갑자기 막 공식을 설명해주고 이러면 별로 안 기다릴 것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렇게 부담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애초에 이 시간을 책을 읽는다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책을 매개체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데 또 다른 분은 또 다르실지 모르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피드백이 없으면은 그냥 괜찮구나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네, 교육 알겠습니다. 나중에 공식은 하나도 생각 안 나거든요.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만들 재밌게 생각이 나지. 고맙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것저것 좀 관심 있는 게 많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읽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 그 덕분인지 좀 계속 뭔가 할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네. 그래서 올 때마다 아, 오늘은 무슨 보따리가 열릴까 이러면서 같아요. 들어오거든요. 그 너무 재밌어가지고. 고맙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은 보따리 풀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니,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죠. 보따리 풀기는 수학사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열방정식을 하다 말았는데요. 일단 책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열방정식을 하다 말았는데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내용이 조금 뒤에 나오기는 하네요. 나오기도 하고 뭐 유체역학 얘기 나오는데 사실 유체역학 얘기는 뭐 저도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깊게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뭐 그렇게 깊게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상미분 방정식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라그랑주는 잠깐 얘기할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제 예상에 다음 주에는 그 열방정식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여기 자연의 패턴 미분 방정식을 까지는 다할수 있을 것 같고 운이 좋으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 챕터가 불가능한 양이라고 해서 허수가 나옵니다. 그 항상 그아 실수는 존재하는 수이고 허수는 존재하지 않는 수입니다라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저를 이렇게 들끓게 하는 그 허수. 허수가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운이 좋으면 허수를 하고 아니면은 오전 챕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 짧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